국제관계학과는 전통적 안보와 평화, 세계화 현상, 그리고 세계의 지역의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이에 다음에 세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통일 공공외교 분야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보듯이 평화와 안보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에 국제관계학과는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평화를 모색하는 학문입니다. 두 번째로 기후변화, 난민, 경제위기, 빈곤과 국제개발협력 등 다양한 세계화의 이슈를 국제정치 경제학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모색합니다. 세 번째, 신남방, 신북방 정책 등 다양한 지역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웁니다. 특히 국제관계학과는 동아시아 통상협력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제관계학과에서는 국제정치경제적 접근을 통해서 다양한 세계현상에 대한 이해 분석 및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색 있는 과목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과 사회혁신, 국제관계와 게임 등 다양한 과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지역 연구, 특히 동아시아 지역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부가 지원하는 교환학생 장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캠퍼스 아시아 AMC 사업인데요. 아시아 지역 최고의 명문 대학들과 교환학생을 상호 교류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연간 2억을 지원받습니다. 이를 통해 아세안 지역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아세안 지역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외교부 산하의 국제교류재단이 지원하는 공공외교 역량 강화 대학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외교의 주체가 비단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및 NGO 단체들로 확대됨에 따라서 학생들의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적 사업으로서 매년 3천만 원을 지원받으면서 특색 있는 과목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최근 진행 중인 한반도 통일 프로세스와 맞물려서 통일부가 지원하는 통일 북한 강좌 사업입니다. 매주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재 진행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더불어서 미래의 통일 한반도의 모습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제관계학과 수업의 첫 번째 특징으로는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국제 이슈나 현상을 분석하는 수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업들에서는 다양한 국제관계 이론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다양한 국제관계 현상을 분석하며 사례 적용을 통해 훈련하는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수업으로는 현대정치 이론, 국제관계 이론, 비교정치체제론, 국제협상론, 국제기구론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국가 연구를 하는 지역 연구 수업이 있습니다. 수업들은 일본, 북한, 중국, 동남아시아 등 세계 다양한 국가들의 사회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 사회에서 형성된 정치 발전 과정과 현재 정치 시스템에 대해 심화하여 배웁니다. 이러한 수업들로는 북한 지역 연구, 동남아 지역 연구, 북미 지역 연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관계학과 수업에서는 단순히 논술형이나 선택형으로 보는 시험이 아니라 토론이나 발표, UCC 제작, 구술시험, 포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배운 내용을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이 또 다른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동아시아 협력 수업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국가를 선택해서 한 학기 동안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하고 그 나라를 대표해서 학우들과 토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포럼 형식 수업이었기 때문에 국제회의가 진행되는 방식을 경험해 볼 수 있었고 영어로 진행된 수업이었기 때문에 회의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영어 표현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제관계학과는 필수 전공 수업이 적어서 특정한 수업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원하는 수업을 위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제관계학과는 필수 전공 수업이 적기 때문에 특정한 수업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원하는 수업을 위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학과 자체에 토론형 수업이 많다 보니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교수님과 선후배, 그리고 각자 희망 분야에 따라 쉽게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함께 공부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넓은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국제관계학과에는 특정 국가나 국제기구 등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가득한 학우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학문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고 프로그램이나 연구, 봉사활동 등을 함께할 수 있는 동료들이 주변에 항상 많이 있습니다. 학과 차원에서 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학과 선후배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많고 학년별로 수업이 나뉘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 수업을 듣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럼, 특강, 현장 실습, 세계시민교육센터 등 다양한 체험형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관계학이라는 분야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해외 인턴, 교환학생, 현장 교류 등 다양한 파견 활동으로 실무적, 학문적 경험을 동시에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과 전공을 살린 사회적 기업인 세계시민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이는 국제관계학회를 기반으로 설립된 학생 주도 설립의 사회적 기업입니다. 국제관계 속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행동시민인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기관 및 학교들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학과 내 학생들에게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클래스 사업, 교육 현장에 파견되어 진행하는 세계시민 교육 사업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설립했다는 것이고 끊임없이 연구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관계학과 학생들에게 수업 내용과 현장에서의 적용, 사회적 기업 운영에 대한 체험,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싶은 친구들이라면 누구든 국제관계학을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길 바라요. 파이팅!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를 파악하고 글로벌한 인재로서 활동하고 싶은 친구들 언제나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국제관계학과로 도전하세요!